화장을 하지 않아도 멋지게 보일 수 있는 다섯 가지 팁. 화장을 하지 않아도 멋있게 보이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것 외에도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글에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멋지게 보일 수 있는 다섯 가지 팁을 알아보자. 매일 화장을 할 때 얼굴에 나타나는 결점, 잡티 및 기타 다른 문제들로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항상 화장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피부는 숨을 쉬어야 하고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을 걱정할 필요 없이 기분도 좋아야 한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멋있게 보이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계속 읽어보자. 화장을 하지 않아도 멋지게 보일 수 있는 다섯 가지 팁 1. 자존감을 높인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멋있게 보이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 사막 위, 죽은 깨, 여드름 등 민망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결점이 있으면 화장을 잘해서 감추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자신의 불완전함이나 혹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비록 죽은 깨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까운 누군가는 죽은 깨를 사랑할지도 모른다. 2. 내면을 가꾼다. 내면을 관리하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보기 좋다. 예를 들어, 좋은 식단은 수분을 공급하고 잡티와 결점이 없는 더 나은 피부를 갖도록 도울 것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외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해로운 습관을 따른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얼굴이 칙칙해 보이거나 더 거친 피부를 가질 수 있다.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좋은 습관을 얻으면 피부가 훨씬 좋아 보일 것이다. 3.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알아채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 없이 햇빛에 들어가면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개 이러한 반점은 뺨, 이마, 윗입술과 같이 피부의 특정 부위에 나타난다.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피부의 자국과 결점을 커버하는 화장에 의존하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태양이 피부를 일찍 노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아름다운 햇볕에 그을릴 수 있도록 하자. 4. 깨끗이 씻는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멋있게 보이는 또 다른 방법은 피부를 청결히 하는 것이다. 매일 밤 세수를 하는가? 아침보다 밤에 피부를 씻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나 지성 피부라면 하루에 두 번 얼굴을 씻자. 깨끗한 피부는 자연적으로 결점이 적다. 이렇게 하면 블랙헤드와 여드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올바른 비누를 사용하는 것은 고르고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 필수적이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화장을 지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얼굴에 화장을 그대로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큰 실수다. 비록 그것이 가끔 우연히 일어난다고 하면 괜찮지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적절한 수분을 섭취한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해야 할 전부는 아니다. 만약 충분한 물을 마시지만 피부를 외부적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외에 세안 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지성 피부라도 보습을 할 필요가 있다. 지성 피부에는 오일 프리 크림이 가장 효과적이다. 결론. 화장을 하지 않아도 멋지게 보인다면
아마도 몸에 좋은 미용 습관 덕분일 것이다. 결함을 감추는 대신 새롭고 건강한 습관을 들여서 그 결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부는 더 악화될 것이다. 피부가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오늘 소개한 팁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기를 권한다. 그러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항상 멋지게 보일 것이다.